이처럼 국회가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 여부는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21대 총선을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얼굴 알리기에 나서면서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선거운동 명함을 선거 구민에게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어깨띠나 표지 등을 통해서 본인을 알리는 홍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선거운동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이 여전히 안개 속이기 때문. 예비 후보자들은 행여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역 활동 열심히 하면서 인사드리고 하는 게 최선이니까 다들 내 불안한 마음에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유권자들도 올바른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그것을 빼앗긴다라고 볼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또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가 정해질 경우 정책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이미지 선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민심을 챙기는 참신한 공약 대신 해묵은 공약들만 재탕, 삼탕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